자, 상암을 누교회를 신임하시고 평양로의 증경 노회장이신 고영기 목사님이 축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온 세상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평양로의 증경 노회장이신 김경일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임직자들만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임직자 중에 군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군인의 정기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 군인 손들어 봐요. 미안해. 군인 손들어. 군인 출신 손들어 봐요. 장교 출신 손들어 봐요. 네. 분명히 있지요. 자, 성경 말씀 제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축하하고 제가 들어가고 싶지만은 제가 우리 김재남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내가 축사하면 3분 이내로 끝내는데 저분하고는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재남 목사님하고 내가 지금 만난 지 딱 보니까 40년 된 친구거든요. 40년. 정확하게 40년 됐더라고요.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김 목사님이 성제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또 사모님도 마찬가지. 저 이금선 사모님이 삐죽삐죽하고 뭐 약간 성질 부리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네. 언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죽기 전에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내가 친구로 지내면서 한 번도 정말 저 얼굴을 붉히거나 논쟁을 하거나 지금까지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없을 것 같은 그런 내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분 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번 노회 때 내가 일어나서 박수 한번 딱 치고 끝내버렸는데 그때 오신 분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교회 설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30년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예사람교회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같이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읽어드린 이 말씀대로 연분연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애기도 하나 낳으면 힘들어요. 우리 여자분들 애 낳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영적으로 해산하고 오늘 54명이라고 하는 임직자를 배출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산고의 고통이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담임 김재남 목사님은 꿈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추진력이 있어요. 하여간 이분이 뭐 결단하면 내가 무서워요. 옆에서 말립니다. 진짜 뭐 한번 하면 이분은 그냥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요. 제가 근처도 못 갑니다. 이런. 그리고 인복이 많은 분이에요. 하여간 김재남 목사님 따라서 손에 볼 일이 없습니다. 저. 이분이 여기 들어와서 200평 중계부지 받고 1000평의 대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여기 교회 세우니까 요 뒷동네다가 6000평 보너스로 그냥 공원을 하나님이 그냥 톡 주시더라. 그분입니까? 교회 들어오니까 여기 지금 고속도로
바로 육교에 들어가는 길에 오늘 보니까 여기 진행하는데 애먹었어요. 완전히 차가 막혔다. 고속도로 대로가 불이 막 뚫리고 고속도로가 여기 막 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뿐입니까? 기도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복이 있는 아브라함 같은 목사님과 함께 여기서 임직을 받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조충기 장로님 이상우 장로님 참 아름다운 같은 장로님 비롯해서 하여간 예수사랑교회에서 뭐 잡음이 있다 뭐가 어쩌다는 소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은혜롭고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치를 볼 때는 우리 예수사랑께서는 복 많이 받은 개발이죠. 자업은 막 10배 20배 뛰고 그냥 기도원이고 뭐 했다면 저 홍천에 있는 기도원도 내가 많이 갔거든. 목사님이 받는 땅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다. 교회도 새로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말렸어요. 목사님 이제 조금 한때 신신하고 아 진짜입니다. 내가 은은하길래 지금 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다. 이제 남은 거는 앞으로 후임자에게 맡기기로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야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 귀하고요. 여기 이금선 사모님 계십니까? 어디? 어디서?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저 양반 언니가 탤런트 이금복씨라고 옛날에 그 탤런트입니다. 그 언니보다 이분이 더 인물이 낫지. 언니는 벌써 갔어요. 청년이. 언니는 먼저 갔어요. 그런데 저 사모님이 예절을 참 잘해요. 보면 우리 김재남 목사님 훌륭하시지만은 옆에서 사모님이 계속 긁고 조금 거시기하게 놀면요 이 목사들이 계속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 김재남 목사님이 쫓아간 겁니다. 진짜 저거는요 긁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런 면에서 이런 사모님을 모시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모님이 삐딱빼딱 삐죽이 사모님 만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모님 만난 거 축하드립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사람께 동서남북 보시면 보는 대로 담임 목사님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복받은 목사님 따라오시면 복받은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우리 어린아이까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한번 더 하면 박수 치니까 곤란합니다. 제가 부행시 짓고 들어갈게요. 이 부행시는 절대 내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사랑 교회고 30전이 주는 거예요. 40전에 내가 여기 올지 못올지 잘 몰라. 그건 알 수 없어요. 35주년 그때는 올 가능성이 있고 40년은 그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구행시를 졌어요. 여러분이 운을 떼야 됩니다. 예수사랑교회 김진아 이렇게 됩니다. 구행시 예수사랑교회 여러분이 소리를 크게 내면 내가 잘할 거고 안 하면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30년. 자 여기서 40년 50년 60년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때까지 40년에 살아있을 사람 죽을 사람도 있고 50년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30주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길 총장님 오늘 은혜를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총장님이 지금 사모님 천국 가고 홀로 계십니다. 그런데 총장님을 뒤에서 보니까 바지가 그냥 촥 주름살 하나 없어요. 이야 홀로 계신 우리 총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니까 뒤에서 뒤태가 보니까 한 40대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제 뒤태를 보시니까 그리고 주름살이 없어요. 부르고 보십시오. 파리가 낙상하죠. 우리 어르신이 우리 평양로에 또 이렇게 탁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성태 어른이 먼저 천국 가가지고 이제 한 분이 천국 가서 허전한데요. 우리 어르신이 100세까지는 사셔야 되지 않나? 28세? 몇 세까지?
예, 알겠습니다. 저기 100세라고 하니까 지난번 숙상하셨거든요. 120세인데 지금은 약간 줄었어요. 그때는 120세라고 했는데 지금 97세요? 예, 그럼 플러스 3세로 해서 100세까지 하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시게 사시면 됩니다. 자, 운을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 하면 내가 여러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수! 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군인 출신들 잘해요. 예? 여기 육사가 옆에 있으니까 여기 군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게 틀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분이요. 이렇게 패를 갖다 다 주는 게 여기밖에 없어. 얼마나 사랑이 많아.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잘하세요. 예. 예. 다시. 딱 하면 착 하고 나. 성가대요. 예.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 사랑과 기도에 랑디비의 역사로 교회와 교인들을 똘똘 뭉치게 하여 회복과 변화의 30주년 행사로 김 빠진 세상에 신실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김진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길어서 주책 부려서 죄송합니다.